안녕하십니까. 경북 주간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현정익입니다. 오늘은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전국체육대회 소식과 함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을 밝힌 제102회 전국체전 성화가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꺼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부만 참가한 대회로 치러져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선수들은 그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한국 신기록 2개, 한국 주니어 신기록 3개, 대회 신기록 55개, 총 60개의 신기록을 쏟아내며 대회를 빛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는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질서와 방역점검을 철저하게 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8일 개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14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내빈 및 선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고, 올해도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고등부 대회로 축소된 채 열렸습니다. 19세 이하 선수단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 시상식에는 종합시상을 제외한 모범 선수단상, 최우수 선수단상 특별상, 공로패만 시상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환송사에서 경기의 승패를 떠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선수가 챔피언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랗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을 보면서 벼수확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철을 맞아 문경시에서 벼베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문경시를 방문해 벼베기 작업을 직접 도우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문경 영순면 율곡리 농가를 찾아 벼베기 작업을 도우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추수를 한 농가는 홍의식 한국 쌀전 업농 경북연합회장 농지로 벼와 논콩 등 50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일품별을 모내기한 후 150일 만에 수확하게 됐습니다. 일품별은 1981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육성되어 1991년 장려품종으로 결정된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며 윤기와 찰기가 있어 밥맛이 좋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앞으로 쌀은 고급화하고 밀과 콩은 생산을 늘려 식량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인삼 역시 지금 이때가 한창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경북 영주시와 풍기인삼농협, 농협중앙회 영주시 지부가 인삼수확철을 맞아 영주 풍기인삼의 진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영주미디어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대구 농협 하나로 유통 달성 유통센터에서 풍기인삼 농협 조합원이 재배한 풍기인삼을 시중 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소비 촉진 특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인삼 농가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인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풍기 인삼 소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판 행사는 영주 사과와 풍기 인삼을 비롯한 영주 대표 농특산물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행사와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등 다양한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우수한 풍기 인삼이 대도시 지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삼수요 증대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숲 속에서 활동하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는 숲 체험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성주군이 성주의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해 숲놀이 체험 프로그램 숲에서 속닥속닥을 운영합니다. 숲 체험 학습은 성주군의 자연 관광 자원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주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관내 별골 어린이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인 500년 왕버들 성박숲에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인 숲에서 속닥속닥을 9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한달 동안 14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북환경연수원 숲체험 전문교사들의 진행으로 왕버들 이야기, 왕버들 나무 나이 맞춰보기, 씨앗의 종류와 씨앗마다 생존 전략 알려주고 관찰하기 등 자연에서의 생생한 학습활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국 명소가 된 성박숲을 자랑스러워하고 생태 환경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참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상주시가 상주시민의 날을 맞아 2021 상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의 가족과 동료들 뿐 아니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미자 국회의원도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주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상주시민의 날 기념 상주시민상, 농정대상, 기업인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상주시민상은 문화체육부문 김혜민 씨, 사회복지부문 안충기 씨가, 농정대상은 농정부문 강신익 씨, 과수부문 김환진 씨, 여성 농업인 부문 김영희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기업인상의 경우 대상은 이성진 씨, 최우수상은 조선재 씨가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상주시 공식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문경 상주 김천간 고속 전철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벌여 중부내륙 고속철도 미연결 구간 연결에 대한 상주 시민의 관심과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10월 12일은 상주 시민의 날로 매년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로 시민 화합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상 채널 영남 상주 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도 포항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가 지난 13일 하민석 포항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개최하고 인사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경북 도의회 행정 보건 복지 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하민석 포항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 위원회를 열어 인산 검증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8명 위원과 의장추천 3명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사검증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남다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직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어나갔습니다. 김하수 위원장은 단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과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철저히 사수할 수 있도록 제출한 추진 계획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경북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